단원 테스트.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딱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안 맞는 것은? 그래서 뭐하고 블루, 패밀리하고 시스터. 그러면 이거는 이런 관계죠. 그렇죠. 시스터는 패밀리 속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컬러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2번.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을 열면 마. 서울은 고궁이 멋진 도시다. 서울 is a nice city with all the places. 자, all the palaces. 자, 여기서 이 표현에서 물론 city라는 단어를 학습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with을 가지고 어떤 표현, 이거를 영어 써 있는 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서울은 고궁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고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궁이 있는 이 표현이 시티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멋진이라는 이 나이스도 시티를 꾸며주는데, 나이스는 그냥 나이스 시티 하면 되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말하고 똑같은 앞에서 뒤에로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궁을 가지고 있는이란 표현은 꾸며주는 말이 어떤 시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ith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도, 뭐뭐를 가지고 있는 할때 with을 쓴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Introduce your friend to me, please.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해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죠. 이런 문장을 보고 introduce의 뜻이 뭐니까? 소개하다라는 뜻이니까 동사죠, 동사. 이와 같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고 문법적으로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부탁하거나 뭔가 충고할 때 쓰는 것이 부탁할 때 뭐뭐 좀 하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뭐뭐 좀 해주세요 할수 있고요. 충고할 때야 뭐뭐 좀 해라라고 충고하죠. 부탁이나 충고할 때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introduce your friend, please. 그랬더니 자 처음 소개할 때 여기에 이렇게 뭐지지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있고, 너는 몇 살이니? 라는 How old are you?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This is my friend Lisa. 처음 소개할 때는 이 표현을 알려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제. He's my classmate, 지호. 그는 나의 반친구 지호야. He's very smart. 그는 매우 똑똑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건 관계죠. 그 다음에 이거는 name,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무슨 시를 사용해서, 형용사를 사용해서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뭐 하는 표현이다? Introduction 하고 있죠. 인트로덕션이 뭐겠어요?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인트로듀스하고 관계가 있겠죠. 인트로듀스의 뜻이 소개하다니까 인트로덕션은 소개겠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명사죠, 명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개해달라는 표현이겠죠. 소개해달라라는 표현이든지 또는 누군 정체를 묻는 거, 누구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Who is the boy with a cap? With a cap도 나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느냐 뜻이죠. 모자 쓰고 있는 그 남자의 누구니? My classmate 지호. 일단 여기에 he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남자가 와야 되겠죠. How old is he? 나이 묻고 있는 거요. He is 14 years old. What do you want? 원하는 거 묻고 있죠. 무엇을 원하니? Is he from Japan? 머뭇기 출신 묻는 거죠. Where does he live? 사는 곳 묻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 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5번. Who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Who is Fred Jack? 한번 해. Who is Fred Jack? 프레드의 재킷은 누구냐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프레드의 재킷이 누구냐가 도대체 뭡니까? 오케이, 후가 아니고 여기 뭐 들어갈 자리입니까?
오케이, what이나 또는 여기서는 where도 괜찮네요. 그쵸, where 좋네요. Where is Fred Jack? Where is it? 또는 뭐 where도 들어갈 수 있고 which도 들어갈 수 있겠죠. Which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고르는 거니까 어느 것이 프레드의 재킷이니 where 또는 which 같은 게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where is it? 뭐 어느 것인지 궁금하면 which is it? Who are you? 넌 누구냐? 할수 있고요. Who is Miss Green? 미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너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미스 그린이야? Who is your cousin 재호? 너의 뭐 cousin 재호, 뭐네 사촌 이름이 재호라고 들었는데 걔가 누구냐라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Who is the girl with the long hair? 또 나왔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긴 머리의 그 소녀 누구니라고 할수 있겠다. 오케이. 난 계속해서 6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세나, 부른 거죠, 세나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뭐, 누군지 모를 A와 세나와의 대화입니다. A라는 사람과 세나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Who is your little brother, 세주? 누군지 묻고 있죠. 네 남동생이 세주라고 들었는데, 이, 뭐, 사진 같은 거 보는 거겠죠. 누구냐, 이 중에 누구야? Who is your little brother, 세주? The boy in the red hat? Is he? 라는 말이 생략될 거겠죠. Is he the boy in the red shirt? 자, 뭐 어떤 것은 뭐긴 머리를 긴 머리의 소녀라든지 또는 뭐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거할 때는 뭐 썼는데 with 썼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할 때는 with이 아니고 뭘 쓴다 in을 쓴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In the red shirt, 빨간 셔츠 입고 있는 그 남자이니. 예, 그렇다면 여기다가 no he isn't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걔 아니야, 딴 사람 골랐어. He's next to me no. P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세주 대신 왔죠. 그러니까 세주는 누구 옆에 있다? 민호 옆에 있다라고 하겠죠. 예. 그랬더니 민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곱슬머리에 맞지? 이러고 있죠. He has curly hair, right?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계속해서 세주 대신 왔죠. 세주 has curly hair. 세주는 곱슬머리구나. Right? 자, right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예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될 건데, 부가 의문문이라는 명칭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맞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확인받을 때, 쓰는 게 부가 의문. 부가 의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맞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세주 is very tall. 세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제 풀 때도 이 he가 누구 대신 왔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도 될수 있느냐. 이 대화를 읽고 세주에 대해서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세주는 빨간 셔츠를 입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죠. 세나야, 네 남동생, Who is your little brother, 세주? The boy in the red hat, red shirt, 참. 그랬더니, No, he isn't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He is next to 민호. 민호 옆에 있다. 세주는 곱슬머리다. 맞아. 그리고 어떻다? 키도 크다. 이런 식으로 세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빨간 셔츠 입고 있는 애는 아무래도 민호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가 되는 거예요. 2번이죠. 아, 이게 아니고 얘구나.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7번. 세주에 대한 세나의 남동생 맞죠? 맞습니까? 자, 아까 전에 뭘 통해서 알고 있냐? 세나야,
너의 남동생 세주가 누구냐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나의 아뭐해 뭐야 세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세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지 않고요. 곱슬머리고요. 미노 옆에 있고요.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2번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8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넣는 말 He's dea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a famous actor 했으니까 뭐 하면 되겠다? Is he 하면 되니까 Is his dad a famous actor? 하면 되겠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다음 계속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입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꼬투리 잡혀요. 그다음 이번에는 not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누가다 피터가 has 한다. A nice computer. 그렇죠. 멋진 컴퓨터를. 그러면 has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does 들어 있으니까 Peter doesn't have a nice computer.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10번. 계속해서 똑같은 거네요. not을 집어넣어라. 이번에 be 동사 they are not Lucy and Becky 하면 되겠죠. 걔들은 루시와 베키가 아니야. 계속해서 7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보기와 같은 것은 미나 일단 뭐나 플레이 뭐뭐 게임즈. 미나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미나는 조금 뭐폰 게임 하지 않는다니까 미나 does not play 컴퓨터 아 모바일 게임. 더즈가 들어갈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does not like tomatoes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Fred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do not live here. They do not eat breakfast. The bears are not in this zoo. 그렇죠. do not 아니죠. 없다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여기는 있다나 없다란 뜻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 해놨죠. 곰들은 이 동물원에 없다. 그러면 Marco is not from Mexico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계속해서 12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은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 1번은 그는 답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럼 그는 답을 모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He doesn't know the answer. doesn't know the answer. 그럼 얘는 틀렸고요. 표시 잘 되어 있네요. 표시 잘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고쳐주면 더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is she smart? 맞죠. 맞게 고쳤죠.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죠. 이것도 도즈도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디즈도 데이입니다. 디스나 데스는 이시지만 그러면 이즈가 아니고 뭐가 되겠다? are. these are my favorite books. 이것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야. 그다음에 4번은 나는 너의 담임 나의 선생님 나는 너의 선생님이 아니다니까 I am not your teacher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학 수업이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학 수업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we have a math class today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친 부분에 X 표시가 없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거고요. 계속해서 13번. 다음 문장을 평소문으로 바꿨어라. 그래서 앤 안만 길어봤자 쉬인데 이게 더즈를 어디 속에 집어넣으란 얘기입니까? 더즈를 다시 와시 속으로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앤 washes her hands before meals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And washes her hands before meals.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라는 얘기죠. Okay. 계속해서 14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그럼 we live in Canada. 잘라보면 이렇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산다라는 표현이 올바르게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in Canad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do you live라고 묻겠죠. 너희들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Canada. 그 다음에 2번 Jim and Sam like PE 하고 싶은 얘기는 Jim과 Sam은 체육을 좋아한다 이고요. Jim and Sam 한번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like 아무 이상 없고 여기 PE 뭐 명칭이야? 과목명이죠. 무슨 얘기할 줄 알죠? 여기에 어나 더 쓰지 않는다. 식사명하고 똑같았죠. 어나 더를 쓰지 않는 경우 뭐 축구를 한다 이런 표현은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her friend 뭐 만약에 her friend가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wants a cheeseburger 이상 없죠. 그녀는 치즈버거 원한다. 그 다음에 세나 studies English very hard. 세나는 영어를 어찌 공부한다?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인데 studies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studies 해야죠. 이렇게 고쳐 써주는 게 좋은 학습 습관이죠. I have two brothers and one sister. 나는 두 남자 형제 두 명과 한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을 때 뭐였더라?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복수형으로 써야 돼. many 뒤에는 복수 와야 된다며. How many가 앞에 있으니까 sister라. 여기에 one sister 일지라도 물어볼 때는 How many sisters?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4번이고요. 오케이. 항상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선생님 헷갈린다. 왔다 갔다 하니까. 15번. 그래서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라. 그래서 your note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ich is it 그거 어느 거야 맞죠? 자 이런 걸 보고 그리고 which is it, which is your notebook, this or that 했을 때 절대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this가 내 거라면 This is my notebook 할 거고, 저거라면 that is my notebook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선택의 문구. which도 어느 또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인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in the garden now. 여기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답니까? 있답니까? 그렇죠. 나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정원에 계십니다. 오케이. 이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다음 글에 빈칸에 주어진 철자로 끝나는 단어를 써라. I like baseball and soccer. 저 baseball, soccer 전부 운동 명칭이죠. 그래서 어나 더 없고요. 그래서 나는 야구랑 축구를 좋아한다 했고요. You like basketball and tennis. 너는 농구랑 테니스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baseball, soccer, basketball, 테니스의 공통점은 전부 다 we both like sports죠. 전부 다 스포츠에 해당되는 거다. 오케이, 뭐 시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sports, sports.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자, 이건 누구를 부른 겁니다. 마르코야, this is Sherlock.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셜록이야. 마르코라는 사람과 셜록은 첫 만남이란 거알수 있고요. He's from the UK. 셜록의 출신이죠. He는 셜록 대신 왔습니다. S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셜록은 어디 출신이다? 영국 출신이다. 그 다음에 직업을 얘기하고 있죠. He's a smart scientist. 그는 어떤 뭐다? 그렇죠. 똑똑한 과학자래죠. 셜록은 똑똑한 과학자고 영국 출신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셜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셜록한테 마르코를 소개하겠죠. 마르코하고 셜록이 첫 만났을까? 셜록, this is my cousin 마르코. 오케이. 그래서 이 소개하는 사람과 마르코와 셜록은 다 아는 사이고, 마르코와 셜록은 처음 만난 사이고, 이 소개하는 사람 A라 합시다. A하고 마르코는 어떤 관계다? 사촌 관계고, 그 다음에 뭐, 셜록하고는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he's from Italy 할때 he는 뭐 대신 왔다 이번에 m이라고 쓰면 되겠죠. Marco is from Italy. Marco lives in 부산. 마르코는 부산에 산다.
이탈리아 출신인데 지금은 부산에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Sherlock from? 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Sherlock is from the UK. 그렇죠. 대답할 수 있죠. UK라고 간단하게 적어두면 좋겠죠. What does Sherlock do? 뭐 묻기? 직업 묻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He's a smart scientist. 그렇죠? 그 다음에 Is Mark from the UK too? 오케이. 그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가끔씩 보면 이거를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3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은 왜 3번을 답으로 고르고 뒤에 건 보지도 않는 걸까요? 자, 이게 지금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대한 대답이 yes예요, no예요. no죠. 그렇죠. 그러니까 no니까 답으로 체크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묻는 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잖아. No라고, Yes라고 대답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뭘 생각하냐?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걸 골라라를 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었어요. 자, Where does Marco live? 그러면 Marco lives in 부산. 그렇죠. in 부산이죠. 그다음에 what does Marco do? Marco 직업 묻고 있죠. Marco 직업은 모르죠. 됐습니까? 그냥 어디 출신이다. 관계는 사촌 관계다. 부산 산다. 이탈리아 출신이다. 이것만 나왔지. 직업은 안 나왔죠. 됐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황승빈 씨였군요.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걸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민이 표정이 왜 그래? 맞아서 틀렸어. 아, 16번을 틀렸, 몇 번을? 19번을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거기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일단 기뻐하세요. 자, 잘 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 제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충빈이 또 아프다네. 계속해서 18, 19. 다음 글을 읽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뭐, 원래 어휘라는데 보통 여러분 단어라고 생각하죠. 단어도 있고, 뭐, 듣기도 있고, 나눈다면. 원래는 나누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나누죠. 뭐, 그럼 나눠본다면, 뭐, 단어, 듣기, 문법, 뭐, 읽기, 뭐, 독해라고 하는데 원래 읽기, 말하기. 영어라는 걸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근데 초딩들한테 제일 어려운 거 뭐니? 그러면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이런 뭐 이거는 문제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 너무 쉽게 엄청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훈련이 안 되면. 그럼 얘는 제대로 뭐 검증하지 않죠.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초등 때 제대로 보는 범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사실은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뭐 간단하게 뭐야 우리 소개해 볼까요 뭐이 정도 하기 때문에 문법하고 말하기는 초등에서 제대로 검증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요런 게 어렵다 막 이럽니다. 파닉스 안 끝낸 친구들은 뭐 여기에 있는 것들 뭐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읽어야지 이런 것부터 어렵죠. 그렇죠? 파닉스 안 끝낸 친구들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제일 어려워지는 게 이거라 그럽니다. 그렇죠?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이럽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독해 문제 뭐 어떤 글을 읽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그거 관련된 거 가지고 낸 문제는 그래도 좀 문법보단 덜 틀립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웬일인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됐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일단 이게 갑자기 엄청 어려워져. 중학교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이게 어려워지니까 얘도 따라서 어려워.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계획, 초등학교 때는 뭘꼭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뭘꼭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뭘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는데, 중3쯤 되면 이제 슬슬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법은 사실 중2 때 제일 어려운 거다막 때려서 다막 한꺼번에 중2 때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끝내버립니다. 뭐 그렇게 표정 그렇게 뭐할 필요 없어요. 뭐 제목이 좀 어려워요. 벌써 관계대명사, 수동태, 뭐 이런 거 분사, 뭐 분사구문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배우는데 뭐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뜻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별거 아니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방학 때라든지 또는 뭐 중3 때뭐중 하여튼 방학 때 중학교 때는 주로 방학 때 위주로 선생님이 단어 관례를 많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하루에 학교에서만 내는 단어 숙제가 한몇 단어씩 외우라고 할것 같아요, 하루에. 30개 정도 외우라고 할것 같다. 또 지민이는 학교 숙제로 50개? 맞아요. 한 50개씩 외워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해요. 50개. 지금은 여러분들이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고등학생이 차근차근차근, 나라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오면 고등학교 때 하루에 50개 외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50개 외우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건 50개를 외웠는데 50개를 100%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생님도 다 알아요. 50개 외우면 그 중에 기억 남는 거가 처음에 어려워할 때는 반도 기억이 안 남고 뭐40% 기억에 남고 이럽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뭐 선생님이 자꾸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50까지 하는 거니까 거기에 쫙 외우고 쫙 까먹고 다시 또 보면 이거 어제 봤던 건데 이게 두 번째 칸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반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어그 다음번에는 그 단어가 기억났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또또다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네임이란 단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 지금 네임이 쉽듯이 나중에 단어 이런 게 그렇게 네임을 쉬워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쉬워집니다. 자, 일단 자 18, 19,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문제부터 먼저 쳐다보라 했죠. 당연히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는 자 I에 대해서 그 내용 파악 문제죠. 이런 문제 유형은 뭐다? 내용 파악 문제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용 파악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해야 될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he라든지 she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써 간단하게 써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he, she는 안 나오죠 지금 일단은. 이제 일과니까 쉽게 나왔죠. 일단 자 자기소개하니까 hello my name is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am 14 years old 14살이다. I have two good friends 친구 두명 있고 Becky and Ellie. These니까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are my poems about us죠. is, am, are죠. 19번까지 풀고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름 My name is 봄이에 나오고죠. 봄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 years ol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친한 친구의 이름은 Becky and Ellie죠. B and A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쓴 시의 주제는 그렇죠. About us죠. 친구들에 대한 거. 여기에 us가 친구들이니까 친구와 나에 대한 그런 신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19번에는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is, am, are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제. 주제는 친구에 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용 파악. 오케이. 계속해서 20번, 22번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에 뭐 넣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읽고 나면 다 꼼꼼하게 읽고 나면 뭐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찾아라. 자, 그러니까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달라지냐. 중학교 때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거 가지고 냅니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한다? 없는 거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럼 그만큼 처음 보는 글도 고등학교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 그러면 처음 보는 글도 읽고 내용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다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보면 유형별로 나뉘는데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건 점수 따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Becky and I, we are best friends. 대표는 베프다. 뭐 Becky and Ellie are new friends. 이거는 우리가 여기 옆에 다음에 나오는 Becky와 알리와 보미에 대한 시로 바꿔서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겹쳐서 보이는 거죠, 두 개의 시가. Ellie and I are new friends. Becky and I are new best friends. My name is 보미니. Her name is Becky Kelly. 여기서 뭔가 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Our names both 안만 길어봤자. Our names both 안만 길어봤자. 이걸 we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they죠. 이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they니까 어쨌든 we든 뭐 s 안 붙이겠고요. Start with a b. 자, 이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얘는 써놓고 여기 뭐 들어가냐 했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거 보여주고 여기 뭐 들어가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로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start with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과 목표에서. 그 다음에 I love ice cream very much. She loves chocolate so much.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의 공통점, sweet things라는 점이죠. We both love sweet things. 둘다 달콤한 것들 좋아해. I like the clear blue sky. She likes the deep blue sea. Blue is our favorite color. 우리 다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color do they like? They like the color blue.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베키는 보미의 친구죠?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어떤 친구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래서 베스트 친구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성이면 패밀리 네임이야, 기븐 네임이야, 패밀리 네임이죠. 여러분들 성 그렇죠? 가족들한테 가족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그렇죠? 하죠, 엄마 빼고 그랬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바꾼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다 김이죠, 엄마 빼고. 그렇습니까? 그걸, 그리고 패밀리 네임이라고도 하고, 패밀리 네임이라고 한다고 했고, 또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last name. 우리랑은 다르게 얘들은 성을 뒤에 쓰기 때문에 last name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베키 켈리예요. 켈리 베키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를 이제 이름이 켈리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성이 켈리다가 맞는 거 여기다가 저막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이름이 켈리다 보면 맞네 이름 켈리 맞네 이름에 켈리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성이 켈리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초콜릿 좋아하고요. 보미는 아이스크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푸른 하늘을 좋아하는 건 보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타트 그다음에 계속해서 23, 24, 25. 뭘 원하냐? 일단 우리말이 있으면 뻔하죠. 그렇습니까? 영어로 쓰란 얘기 있고요. From morning to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23번 문제는 왜 냈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과를 통해서 뭘 알아라? A부터 B까지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From A to B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란 말이에요. From Busan to Seoul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B는 don't have much in common. Don't have much in common. We don't have much in common. 한꺼번에 생각하면 우리는 뭐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 대신 쓸수 있는 게 we are different라고 했습니까? 그럼 엘리와 보미에 대한 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5번은 좀 이따가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소꿉 친구가 아니죠. 무슨 프렌드야? 뉴 프렌드죠. 뉴 프렌드. 별명은 빅 베어죠. 빅 베어. 됐습니까? 작은 사슴은 보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보미고요. 책 읽는 걸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빅 패밀리였습니다. 막 다섯 명이었나요? 형제자매만 합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럼 모닝 투 스펠링 틀린 거 아니야? 확대가 왜안 되냐? 이 녀석은 실수가 많아가지고 디퍼런트 실수 안 했네. 오케이, 이런 새벽 From morning to evening, different. 오케이, 계속해서 선수형 문제로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I'm not your teacher, I'm not your teacher죠. 오케이. 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왜 했냐, 혹시 이런 짓 하는 애 있나 없나 보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친구는 없겠죠. 그 다음에 나 집어넣어라. Lisa isn't my cousin. 리사는 나의 사촌이 아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they 만들 줄 아니? Are they from the US? 그 다음에 나 집어넣어라. 이 속에 투가 보이니까 we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이 속에 does가 보이니까 does seem like Italian food? Does seem like Italian food 할줄 아니?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왜 수다 말았냐? So, isn't my cousin. Are they from? 왜 세모하는지는 알죠? 왜 세모했어요? 대문자 해야죠. 괜히 서술형 문제 꼬투리 잡히지 마세요. We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Does it seem like Italian food? I'm not your teacher. Lisa is my cousin. Are they from the US? We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Does it seem like Italian food? Okay. 물음표도 잘했네요. 나참 물음표 안 봤다. 오, 웬일이야. Okay.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Fred. 그 다음에 I have a cousin이죠. 나는 Fred인데 나에겐 사촌이 한명 있어.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죠. 사촌의 이름은 is John. His name is John이다. 그다음에 he has two sisters. John에게 사촌 John에게는 여자 형제가 두 명입니다. John and I 안만 기다렸자 위니까 we are 14 years old. 둘다 동갑내기 사촌이다. We don't have so much in common. 우리는 공통점이 많진 않다. 이러고 있네요. Okay. I have a cousin. His name is John. He has two. We are. We have so much 공통점이 많네요. Okay. Cousin 얘도 와, 야, 칸이 안 보였습니까? 아까 여기 안 틀렸던 친구 누구야? 지인이 아니야? 빈 칸이 안 보였습니까? 뭐 들어가야 될지 몰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질문. Are Mino and you? Mino and you 안만 길어봤자. 민호랑 너는 니네들 아니야? 왜 자꾸 우리들은 13살, 14살이냐고 묻는 겁니까? 대답은 위가 나오겠죠. 유라니까요. 이제 할때 되지 않았나? 유는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라고 했습니다. 민호랑 너둘다 14살이니. Are Mino and you? Are you both 14 years old? No, we aren't 14 years old.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o you go to the library every Sunday? Every Sunday 대신 쓸수 있는 건 많이 했죠. On Sundays.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예, 너 일요일마다 도서관 가니? 저 이상한 애죠? Yes, I do. 이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때요? 재밌죠? 아닌가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반 쉬는 시간마다 너무 조용해요. 막다책 읽고 있어요. 적응이 안 되겠다, 우리 지민이. 그래서 재밌어. 그냥 재미없어. 좋다고 말을 지민아, 너도 한번 따라 해봐. 뭔가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진짜 다 조용해요. 저희 라인, 이쪽 라인이랑 제 친구들 있는 라인, 저희 거, 제 친구들 있는 여기 주술배고 여기 다 책을 읽어요. 선생님도 책 읽어요. 계속 책 보고 있어요. 맞나? 혹시 알겠습니다. 중 알겠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존슨이죠. 존슨 선생님이 나의 미술 선생님. 미스터 존슨,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미스터 존슨, he is my art teac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사가 원하는 건 무엇이니? What does Lisa want? 하면 되겠죠.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Lisa want? Mr. Johnson is my art teacher. Okay. Mr. Johnson is my art teacher. What does Lisa want? 이렇게 되었네요. 몇개 틀렸는지 표시해 주세요. 되게 쉽습니까? 왜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안 틀렸구나. 읽을게요. 7개 틀렸다. 그래서 각자 왜, 각각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제가 얘는 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못 봤다. 딴 거. 오케이, 얘는 왜?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5번 문제 같은 걸 다음번에 안 틀리기 위해서의 지민이의 계획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애매하고 범위가 넓죠. 그쵸? 내가 봤을 때이 문제의 첫 번째 이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을 안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후가 들어갈 수, 그리고 여기다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5문제 같이 후가 들어갈 수 없는 건 없는데, 여기다 후문을 넣어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who is Fred's jacket? 이거는 프레드의 재킷이 뭐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왜?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거를 한 글자, 아니,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세 글자인데, 귀찮이 안 된다면 즉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지민아, 나중에 되면, 지금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귀찮아지면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네가 자꾸 어떤 머리를 생기냐면 뭐를 안 읽고 파악을 안, 너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를 안 읽고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확인 안 하는 머리를 생겨. 응? 그러면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선택지는 더 어렵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네 글자 네네 글자로 된걸 보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왜? 미나한테 2라고 그랬다. 엄마 길어봤자 안 그랬다. 자, 지금 11번하고 13번은 지금 이제는 안 틀려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놓고 문제 풀고 있잖아. 그치? 그것도 또그네 글자야. 알겠습니까? 자꾸 써버릇 하세요. 손이 바빠야 돼. 손하고 입이 바쁘면, 손하고 입이 바쁘면 나중에는 인생이 편해져. 알겠습니까? 진짜야. 그건 불변의 진리야. 마찬가지, 더즈를 여기다 끊어읽기 하면 이잖아. 너, 이거 평소문으로 바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묻지 않는 말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뭔가 튀어나온 걸 다시 치고 있는데 얘는 갈 때는 뭐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유하고, 그냥 그 아사나 붙었을 뿐인데 뭐별 차이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한글 그 단어로 가고 있어. 틀린 이유들이. 응? 그다음에 얘는 왜?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제가 없는 줄 이거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 주제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 5번 선생님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바꿨었다고 치자. 우리 글의 아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을 했는데,
무엇에 대한 시를 썼는지 이거 바꿨다 치자. 무엇에 대한 시를 썼는지 이거 바꿨으면 네가 틀렸을까 봐. 얘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못했을까? 파악했을 거야. 여기 나오니까 우리들의 친구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데 무엇에 대한 시를 썼는지라는 말을 싹 지워버리고 이걸 조금 더 무엇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빌렸는데 겉표지에 바다에서 막 튀어나오는 돌고래가 있고 그다음 책표지에 바다에 사는 돌고래 써있어. 무엇에 대한 책을 돌고래, 주제가 돌고래잖아. 그치? 그게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가 돌고래야. 그게 주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점점 니들 학년에 맞는 말로, 무엇에 대해서 대한 시를 썼는지란 말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요렇게 갖고 온게 중학생이라고 하는 거야. 주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잠깐만. 돈 주는 거 아닌데? We have so much income.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나요? 마지막에? 잠깐만. 우린 14살이다. 해부만 해야 되는데. 선생님 풀이를 할때뭐 생각했는지. 그렇습니까? 네, 우리 둘다 14살이라고 했잖아. 14살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한 게 맞았고요. 키미가 아니. 자, 거기에 우리가 둘다 공통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바로 앞 문장에 둘다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둘다 14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맞다고 선생님이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양승비 몇개 틀렸나? 띠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 이건 지민이 거구나? 이게 승민이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틀렸네요. 이놈은 쉔키. 오케이, 그렇구요. 계속해서. 오늘은 문법을 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문법 좀 하고 리더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보자. 저는 이거 시안 쳤어요. 아직 안 쳤죠? 예. 오늘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대명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어놓은 게 많아갖고 얘가 좀 버벅거리는구나. 너 닫고, 너 닫고. 자, 대명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죠. 자, 대명사 파트는 선생님이 그동안 뭐라고 했던 것들이냐? 바로 그 앞만 길어봤자죠. 됐습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끝난 파트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잖아. 여기 뭐안 배운 게 어디 있어? 자, 대명사는 이큰 대자가 아니고요. 대신할 대자입니다. 됐습니까? 대신 온 명사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명사란 무엇이냐? 대답했어요. 명사 대신 쓰는 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과 나는 거기에 간다. My friends and I go there 해야 될걸 앞만 길어봤자 we go there 할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 그래라, 길 가다가 잇 만나면 고맙다 그래라 하는 것들이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대명사 덕분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할 것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에서 주로 다룰 건. 근데 인칭 대명사라는 용어에 선생님이 약간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이거 사람 대신 쓰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되도록 안 쓰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니까 알긴 알아야죠.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꼭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떤 물건에게도 쓸 수가 있다. 뭐 it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물건에도 쓸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나의 형은 어디에서 노니, 너의 형은 저기에서 놀고 있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걔는 저기서 놀던데, 이런 데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네, 대신하는 대명사로 바꿔 쓰는데, 근데 우리말하고 다른 점은 얘들은 뭐가 존재한다? 격이 존재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격. 됐습니까? 뭐, 여기 주격, 소유격, 목적격 했고요. 소유격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소유격 대명사라는 거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루네요. 제기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기대명사까지. 뭐, 우리는 나라는 말에 나 자신, 이렇게 그냥 뭘 하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아예 단어를 딴걸 만들어서 귀찮게. 뭐, 그 남자를, 뭐, 그 남자 자신, 이러면 되는데, 자신이란 말을 그냥 우리 뒤에 갖다 붙이면 이게 돼요, 한글은. 근데 얘들은 뭐, himself 이런 단어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있다. 예? She? She는 herself죠. herself.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어디까지 다뤘느냐, 뭐 인칭 대명사 중에서는 소유격 대명사까지 다뤘어요. 제기 대명사는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새롭게 다룬 게 제기 대명사겠구나. 제기 대명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간단하게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남자애가 있는데 자기애라고 알죠, 자기애. 그래서 자기애 엄청 아난 소중해 막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한다 치자, 그렇습니까? 어떤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걔는 자기애가 엄청 강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기대명사를 안 배운 애들은 이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배운 애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된다. He loves himself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뭐, 선생님 편견은 없지만, 이거는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죠. 됐습니까? 자, 뭔 얘기하는 거냐? 제기대명사 왜 배우냐? 일단, 제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히하고 이 힘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걸 집어넣으면,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다. 야, 걔, 그 남자의 자기애가 엄청 강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애를 갑자기, 어떤, 뭐, 아, 난, 있잖아요, 이거. 그쵸. 그게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식, 뭐, 자식, 그 자식.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 녀석이 제귀라고 하여 제귀. 이것도 또뭐 한자 뭐 일본 놈들이 번역한 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나 봅시다. 여러분 한자는 배웠잖아요. 다시 제자 있죠. 재방송할 때 제자. 그렇죠? 그리고 귀환할 때 귀자. 되돌아오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란 뜻이에요,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란 이름 왜 붙였냐? 자, 그가 사랑을 하죠? 그쵸? 근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쵸?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풀면, 동사의 대상이 다시 뭐가 되는 경우, 다시 주어가 되는 경우에, 알겠습니까? 그때 써야 되는 걸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귀라는 배를 말을 붙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칭 대명사는 앞에서 읽고 있냐면 손가락질 대명사죠. 손가락질 대명사. 손가락질 대명사는 뭐 디스랑 댓 얘기하면 디스 옆에 뭘 쓰고 디드 쓰고 댓 옆에 도즈 쓰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참 문제죠. 그래서 이 새끼 미안합니다. 좀 격한 표현. 근데 사실 욕 나와요.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요 정도까지 배운 것 같아요. 3분 정도까지, 3, 4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하여튼, 지금은 이 대시 무슨 뜻일 때에 대해서 주로 배우겠다? 멀리 있는 한계를 가리킬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 만드는 대시라든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겁먹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중2들, 중3들, 이 대세에 대해서 구분 잘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자꾸, 내가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아까 또 그래프 그릴까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래서 겁 주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씨, 몰라, 영어 졸라 어렵는 것 같다.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입이 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여기에 디스 나오고, 디즈 나오고, 댄 나오고, 도즈 나오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아까 얘기했던 것도, 지금 여기 쓰이는 건다 주격만 써놨네요. 그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주격과 목적격이 같거나, 뭐,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거나 형태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또 나왔어. 부정대명사. 됐습니까? 자, 이 부정대명사 옆에 설명을 보면, 이 부정이 뭐가 아닌, 영어의 단어에 뭐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not이 아닙니다. 이 not도. 이 부정이란 말도. 자, 부정대명사 옆에 써놓은 설명을 보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을 한자로 쓰면 이게 부, 안일부자에 정할 정자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대신할 때 쓰는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one, another, other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one은 선생님이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딱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 그렇죠? 아, 두번 보여줬구나. 자, 두 상황을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했냐? I lost my umbrella. 아이, 자, have to가 뭔 뜻인지도 알죠? have to 뭐죠? 그렇죠. have must하고 같았죠. I have to buy 해놓고, 여기에다가, 둘중 뭐가 어울리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find 하고 원이냐 이시냐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오케이 이거 보여준 지좀 됐어요 되긴 됐습니까? 한석달 만에 보여준 것 같네요 자 일단 앞부분 똑같죠? 그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난 우산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죠 그쵸? I have to buy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나는 사야만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I have to buy one. 됐습니까? 자, 그 밑에는 나는 잃어버렸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 해야만 되겠대요? 찾아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시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때 설명 뭐라 그랬냐? 이 it은 the umbrella. 가짜 아닙니다. 얘는 the umbrella 대충 썼는데 알죠? 그러니까 얘는 the umbrella. 얘는 뭐다? on Umbrella다. 자, 우리가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뭐, 이건 뭐냐 하면, 두 번째, 불특정한 거. 불특정한 거한 개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한 개예요. 이거는 한개 같은데, 뭐, 그, 의아해요. 이거 있죠. 두 번째 거.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every였는데, 이거 불특정한 거. 자, 불특정한 게 정한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보고 부정대명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시죠? 동일체죠, 동일체. 내가 잃어버린 것과, 그니까, 자, 더를 쓰는 경우 중에 뭐가 있었냐? 더를 쓰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인가 뭐가 있었죠, 그쵸?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아까 그거. 됐습니까? 아까 그거, 그더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it은 더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원은 어나 어는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원을 보고 부정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살짝 바꾸고 거기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원만 쓰는 게 아니고 원즈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원즈를 쓰냐? I lost my 선생님 이제 뭐쓸줄 알죠? 덜 썼죠 아직. 그렇죠. 이번에 뭐 잃어버린 거예요? 안경 잃어버렸죠. 이럴 때 여기에는 원을 쓰면 안 되고 I have to buy ones. 원 말고 ones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my glasses로 바꿨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거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I have to find 뭘것 같아요? It? 뭐? It는 아니죠. 이건 그것이죠. 그렇죠. Them이죠. 알겠습니까? 자, they까지 좋아서 네가 힌트를 주고 네가 받아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they 자리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라는 거.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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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셀프도 있고요. 자, 우리가 푸 소리로 끝나면 푸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뭐 한다고 배웠더라? 그러면 myself, yourself, himself도 있지만 them, selves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our selves도 있겠죠. 그 다음에 you가 드디어 분리됩니다. 그렇죠. 뭐도 있느냐?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습니다. 왜냐? 자, you가 무슨, 뭐도 되고, 뭐도 됐어. 그렇죠.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됐잖아. 계속 you는 재기대명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구분 안 합니다. 근데 재기대명사에서는 뭐 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준다. 왜냐하면, 이거, 푸로 끝나는 거 복수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너희들 자신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yourself가 들어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Know yourself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Know yourself. 됐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know yourself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know yourself가 어떻게 보면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됐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속에 뭐 들어있냐? 뭐 공부에 적용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게 know yourself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는 일이 왜잘안 될까? 이것도 know yourself 하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왜 숙제를 자꾸 안 해갈까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왜 자꾸 감기에 자주 걸릴까 묻는 거. 아, 내가 손을 잘안 씻는구나. 요새 감기 잘안 걸리지 않나요? 그쵸. 그쵸. 희한하죠. 그전에는 맨날 막 걸걸거리고 한 달에 뭐한 번씩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고 이랬는데 요즘 감기 안 걸려요. 손을 자주 씻으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대표적인 대명사, 지시 대명사에 대한 얘기 뭐 that, this 다 아는 겁니다. 디즈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이것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도즈는 저것들이라고 해석하죠. 오케이. This is my book. 이건 내 책이야. That is your book. 저건 네 책이야.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니긴 한데요.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거 뭐 좀, 학교 선생님들이 얘랑 얘는 달라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좀 얘기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This is my book 할 때의 This의 문법적인, 어법적인 역할과 This is my book 하고 똑같은 표현이 우리가 소유격 대명사 배울 때 This is my book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This book is
그렇죠.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뭐 마찬가지 that is your book도 우리가 소유격 대명사 배우면서 that book is 아니죠. 지금 your book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rs.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 싶냐? 지금은 대명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this하고 이 that은 대명사예요.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명사를 포함하지 않고 이시 될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지시라는 말 넣어도 돼. 하여튼 얘는 지시 대 명사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시 대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this하고 that은 생긴 건 똑같은데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요렇게 합쳐야 뭐가 됩니까? 이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는 뭐라 하냐? 지시 차. 지시 어떤 책? 이 책.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똑같은데 뭐 역할은 좀 다르다라는 거. 어떤 책? 이책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그건. 자, 그 다음에 이제 it에 대해서도 이제 이과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뭐 it은 여러분들이 배운 it은 몇 가지 it이 있다고 그랬더라. 1, 2, 3이었죠. 얘는 아직 교과서에는 등장 안 했어. 근데 학교에는 나왔을걸. 여러분들 to do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안 합니까? 오케이. 아니, 진짜 영어 쓸 진짜 이상해요. 왜? 얘네랑 다른데. 우리 영어 쓰면 진짜? 원어민 선생님 아니, 영어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I can't speak Korean 이래서 메모 봤어요. 한국말 못 찾네요. 와 진짜 약간 늙은 선생님인데 저는 막 My introduce myself 이렇게 말하고 한글도 되게 이상하게 읽는데 아, 영어도 좀 영어답지 않은데 한글도 조금 이상하게 특이하게 읽습니다. 스트로베리 이렇게 어 소리 따위는 난 무시한다. 알트도 안트 이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뭐 그거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막 영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영국식 발음으로 배우고 있다. 자, 그래서 it. 좋아. 그러니까 it은 아까 전에 더가 붙는 단수였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뭐라 했다? 인칭 대명사라 했죠. 근데 오늘 날씨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It's 아, 비 내렸었죠? 그렇죠. It is rainy. 살짝 내렸어. 알았어. 그럼 클라우디로 바꿀게.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It's nice to meet you. 그래서 너를 만나 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뭔 주어, 뭔 주어, 가주어, 진주어. 얘는 아직 정식 등장 안 했습니다. 좀 이따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 하나가, 아니구나. 두개더 남았구나. 이제 2개 남았어요. 됐습니까? 뭐 제목은 가목적어라는 거 하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뭐 연습 필요 없어요. 뭐 그때 되면 쉬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날씨가 어떻다? It's 5 o'clock. It's spring. It's July 3rd. It's far. It's near. It's dark. It's bright. 됐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명함이 아닙니다. 명암이 밝고 어두움이 얘기하는 거. 밝을 명자에 어두울 암자 써서. 됐습니까? 얘기했잖아, 그래. 손가락 얼마나 많았는데. 됐습니까? 옛날에는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머리 늙어가지고. 암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어두울 암자 뭐 여기에 이게 들어갔던가? 뭐할수 있습니다. 저 이미 까먹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정은 not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와 뭐가 아니라 여기 이런 말 넣어주면 되겠네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아까 말한 그거 말고 같은 종류의 한 개. 됐습니까? 같은 종류의 한 개일 때는 원이고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일 때는 원스를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이 어떻게 있어? 원은 분명히 하나란 뜻인데 여기 어떻게 S가 붙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아까 말한 거 말고 같은 종류의 여러 개란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I don't have a watch. 나는 시계가 없다 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 I need one 했는데 one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watch야, a watch야. A watch죠. The watch면 아까 말한 그거게. 시계 없다며. 됐습니까? 그럼 더 와치 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와치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정대명사니까. 안 정했으니까. 됐습니까? 아까 말한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아, 여기가 나오네요. 자, 제기대명사는 사실 두 가지 용법으로는 아닙니다. 오케이. 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계속 컨트롤 Z. 계속 되려나? 오케이. 컨트롤 Y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He loves himself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did my homework. 에다가 myself 입니다. 이거 왜 띄었어? I did my homework myself. 여기 있다 치자. 자, 얘가 없다 칩시다. 됐습니까? 자, 얘가 없어졌어. 자, 아, 그 전에 없기 전에 I did my homework myself.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했어요. 야, 이거 네가 한거 맞아? 맨날 숙제 안 해오는 애가 갑자기 숙제 왔어. 야, 이거 네가 한거 맞아? I did it myself.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없어졌어. 어느 한 문장은 큰일 났죠. 그렇죠. 자, 1번 문장이 큰일 났어요. 2번 문장이 큰일 났어요. 그렇죠. 1번 문장이 큰일 났죠. 그렇죠. 아주 큰일 났죠. 그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없어졌어.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문법적인 용어. 이게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후에 대한 대답이죠. 뭐나 뭐에 대한 대답,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야, 무슨 어가 없어진 겁니까?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졌죠. 그렇죠. 자,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나중에 몇번 설명했었는데 이거 보어라는 얘기 했죠. 것이 것이다다 어떠니 어떠다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면 문장이 아닌 게 되버려요. 그중에 특히 동사는 없으면 문장도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장이 아닌 게 되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myself가 있을 때는 제가 직접 했어요. 뭐요? 내가 없어지면 제가 했습니다. 야.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뭐큰 주장이 있나요? 없나요? 주장이 없죠. 얘는 그냥 내가 했다는 말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을 설명하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써놨습니까? 제기적 용법. 제기적 용법. 제기적 용법은 무슨 어로 사용되는 거?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고 제기적 용법이라고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생략하면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어졌다. 문장이 아닌 게 된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없어도 의미는 전달돼. 다만 있으면 지가 직접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용법을 야, 위에 이거는 제기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얘기는 무슨적, 강조적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풀어놓으면 동사의 목적어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 씀. 아까 전에 뭐 그가 뭐 자기애가 강하다 할 때, 그녀가 여기도 나오네요. 그녀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이 문장에 뭔 거야?
주어인 거야. 주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herself를 써야지. She loves her. 이러면 약간 좀, 좀 그래. 됐습니까? 이걸 쓰면 약간 좀 그래. 됐습니까? 여자끼리 좋아한다. 뭐, like 정도는 괜찮아. 그쵸? likes는 뭐, she likes her. 얼마든지 쓸수 있죠. 그쵸? 내 love를 쓰면 조금, 좀 그런 분위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할수 없다. 생략 불가. 그쵸? 그걸 줄여서 생략 불가라고 합니다. 근데 주어 또는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쓴다는 얘기가 she herself, herself 여기 있어도 되고요. 아까 선생님 문장처럼 여기 있어서 she cooks dinner herself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저녁 식사를 요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없어도 she cooks dinner 문장은 아무 이상이 없죠. 그녀가 저녁 식사 요리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얘가 없어도 상관없냐? 여기 주어 있죠. 여기 동사 있죠. 여기 목적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를 강조하려고 온 거야, 주어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시대명사, 무지 빨리 지나가겠죠? 화살처럼. 지시대명사랑 가깝거나 멀리 있는. 에? 아직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is는 어디 있는 몇 개? 한 개. This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죠. 가 거리 시간상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초딩에서 벗어나야 될게 디스가 여러분은 초딩 때는 거리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시간상 가까운 것도 디스를 씁니다 됐습니까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tomorrow evening next evening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시간상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this morning? I woke up late this morning. 분명히 봤는데요? 나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물론 today morning 써도 되는데 되게 어색해요. 의미는 전달되는데. this morning이라고 해도 오늘 아침. 됐습니까? 시간상 가까운 것도 this로 표현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올해, this year, 이번 달에, this month, 이번 주에, this week.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이제 초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간도 this로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 This is my cap. 이건 내 모자야. These are my caps.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that도 마찬가지. 거리상 멀리 조금 먼 느낌이 들어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 좀, 근데 멀리긴 한데, 어디로, 뭐, 시간상 어디로 멀리 있는 거냐면, 과거로 멀리 있는 걸 that로 합니다. 예, 미래는 that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 미래는 구체적으로 뭐 someday 이런 것들 언젠가는 이런 거 someday 언젠가는 someday I will go to Iceland someday 나 언젠가 아이슬란드 가볼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someday 언젠가는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의 어떤 시점을 someday 이렇게 합니다. 언젠간, someday, S-O-M-E-D-A-Y 붙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상 멀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 뭐, 너를 만났던 날에 대해서 얘기한다 치자. 그렇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는 게 뭐, 3년 전, 뭐, 몇월 며칠이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 할 때, that day. 이렇게 쓴단 말이야, that day. 알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뭔, 뭐, 그 해, 이런 거할 때, 뭐, 한참 지나간 그 해, 할 때, that year. 됐습니까? 뭐, 그날, that day. 이렇게 씁니다. 멀리 있는 모양이죠, 뭐. That is your cap, those are your caps. 자, 조심해야 될 게, that이 왔으니까, 뭐 오는 게 당연하고, is 오는 게 당연하고, 여기에 s 안 붙어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수의 일치. those가 왔으니까, are가 와야 되고, caps가 와야 되고, 수의 일치. 주의하세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that은 암만 길어봤자 is인 거고, those는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됐습니까? this도 마찬가지. these는 day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네요, 밑에 설명에. 그렇죠. This, that은 대답할 때안 만기려봤자 it, these, those는 안 만기려봤자 they로 만든다 하고 있죠. In this year, fact.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뭐냐면, 이 설명, 지금 의문문에 대답할 때 this, that은 it으로, these, those는 they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s this your bag? Yes, this is.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Yes, it is. No, it isn't. 마찬가지, are these your pens? 했는데, yes, these are가 아니고, they로.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반드시라고는 얘기 안 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됐습니까? 쓸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말이라는 게 무슨 뭐, 말이라는 게 과학적 규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yes, these are. 할 수도 있어. 실수로,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됐습니까? 근데 원칙은 이렇게 바꿔서 써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is, that은 뭐, 뜻으로. 자, 이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This bag is mine. 그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얘를 왜 지시 형용사라고 하느냐. this만 가지고 is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this cake 합쳐서 is 되니까, this는 cak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럴 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se are, those are는 줄여 쓰지 않는다. this is, these are, 발음도 어렵네. these are, those are. 됐습니까? 발음이 이상합니다. 줄여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뭐 classmate 모르는 사람 없고, 뭐 parent 알고, 뭐 mine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쓰겠어 선생님 여기다가 볼드 이 자리에 왜 볼드가 못 오는지 됐습니까? 볼드는 왜안됨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일랜드가 어느 나라예요? 아 미안 타일랜드가 아니라 타이완이네 미안 내 맘대로 막 마음이 급하니까 지 맘대로 타이완 어느 나라죠? 대만이죠, 대만. 뭔가? 이건 상식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1이니까. 여러분들 상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이게 못 알아, 뭐, 알아두면 좋단 얘기예요. 일상생활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뭐, 홍콩 이런 건 보면 알잖아. 그렇죠? 홍콩은 우리말 발음하고 똑같이 쓰니까. 홍콩, 이렇게 쓰니까. 지민이 갔다 왔잖아. 홍콩 아니었어 그때? 아 베트남이었어? 잘난 척한 것도 됐습니까? Okay, is this your camera? Yes, it i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AW가 무슨 소리 난다? 왜? 오. 그래서 얘가 이 Y가 모음 앞에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냈어 저번에.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면서 J가 아니에요 얘는 여. 그래서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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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면 lawyer. 그리고 law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찾아보기 law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law.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변호사를 하면은 우리가 법에 관련된 직장 중에 아 직업 중에 그렇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일단 당사자들이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피해자가 일은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영어로 알아두면 좋은데 찾아오라 그러면 좀 되게 찾겠죠. 속기사. 타이피스트. 타이피스트. 그렇죠. 그 사람도 엄청 빨라요. 한 1분에 한뭐한 1000타 정도 칠 거, 그 사람도. 가능하면 내 친구 중에 친 친구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뻣뻣한지 모르겠어. 에? 아무리 이 정도 치면 잘칠 때도 됐는데, 아, 멍청이. 어릴 때 피아노를 안 배워서 그런가 봐.
왜 소용없습니까? 자,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것도, 이것도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해올 사람은 안 해오고, 해올 사람은 해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베리톨. 뭐,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저 게임들은 재미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문법 수업하면서 무슨 시제 배운 적 없어? 배운 적 없기 때문에 다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여기 다음 파트에 바로 누구누구 하죠, 이제? 뭐, 누구누구, 이제 우리는. 이건 무슨 시제죠? 이렇게 계속 물을 거예요. 그렇죠. 이 표현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자꾸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제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우리 한국어는 시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접속사라고 해서 두 문장 붙이는 거 있죠. 그거 나오면 이제 애들이 막좀 이상한 시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눈치를 못 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뭐라 그래? 그거 떡밥이래, 떡밥. 그렇죠? 다음에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미리 떡밥을 계속 던져놓는 거야. 그럼 니들이 떡밥이 지겨워질 때쯤 되면 익숙해졌단 얘기니까. 그때 되면 잘 이해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 떡밥만 계속 먹는 애들도 있죠. 그런 얘기 했던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거, 야, 이거 일곱 번째 얘기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어? 처음 듣는 거 같은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냥 is이 아니고 비인칭 주어만 콕몇 번째 is에 대해서 콕 집어하겠다. 두 번째 is에 대해서 콕 집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 is은 뭐 it is cloudy, it is 6:32, it's spring, 뭐 it's July 3rd, it's Friday, thanks God it's Friday, it's bright. 신이요, 고맙습니다. 금요일이군요. Thanks God it's Friday. Thanks God it's Friday. 좋아요. TGIF. 금요일이 좋아요. 좋지 않나요? 금요일에도 학원 오고 토요일에는 축제가 있으니까 일요일은 싫어요. 그다음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왜 했냐면, 이거 구미에는 없지만, 이거. 아니. 이거 잘 나가, 옛날, 요즘은 여러분들 뭐,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잘안 가죠? 그니까, 이제 그, 아웃백 같은 거 있죠, 아웃백. 아웃백 같은 걸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아웃백은 고기 주로 먹잖아.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마다 종목은 다 달라. 뭐 해산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가서 뭔가 이렇게 시켜 먹는 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하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워낙 많으니까 잘안 되고 있고. 왜 TGIF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구미에는 없었는데 서울 같은 데 많이 있었고 되게 잘 나갔어요. 지금 안 돼요. 요새는 전체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안 된다니까. 왜잘안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볶음밥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거리, it's far, it's near 같은 거, 가깝다, 멀다, 이런 거할 때, 아무 뜻 없는 it.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It's rainy today. 오케이,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지? 그 다음에 It's 8 o'clock, 8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It's summer now, 이제 겨우 여름이다.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말로 생각하면 좋아요. 자, 지금 여름이다 그랬죠. 묻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은 무슨 계절이냐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맞습니까? 무슨 꽃, 무슨 음식, 무슨 계절, 뭐 이런 거할때 했었어요. 그 계절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S로 시작하는 그 단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시이겠죠, 몇 시. 그렇죠? 그럼 날씨가 어떤 일이죠? 날씨 묻고 답하는 거죠. 초딩 때도 했고, 중딩 때도 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문장, It's September 23rd하고, It's Monday today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묻고 답하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냐.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It's dark outside. 밖이 어둡다. 뭐 이거는 요 대답 묻고 답하기엔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냥 밖이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It's 7 km. 몇 킬로미터다? 7km다. From my house, from A to B 보이십니까? 그쵸? From my house to the school.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7km다. 그럼 걸어서 한 얼마 걸릴까? 자, 사람의 걷는 속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4km per hour 정도 된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7km면 대략 얼마를 걸어가야 될까? 거의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고등학생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니네 학교도 한 7km 떨어져 있지 않, 7km까지는 아니겠구나. 니네 학교는 7km까지는 아니고 한, 해봐야. 5km도 아니고 한 3점 몇 킬로나 아, 그러면 뭐 1점 뭐몇 킬로 정도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미국 애들은 이 정도 거리는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뭐 스쿨버스 다 운행하잖아. 대신에. 아니지. 차는 4km per hour로 가지 않잖아. 아, 됐습니까? 맞다. 저희 걸어다니지 않는데. 네, 이게 걷는 속도라 이제 걷는 속도.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영어 말고도 많네요. 제가 중간중간 얘기 좀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뭐,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거 먼저 쉬운 거부터 할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아니, It's 8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8 o'clock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Is it이죠?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묻는 걸로 가볼까? 날씨 묻는 거.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s the weather today? 그쵸? 됐습니까? 또는 선생님이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How is the weat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How is the weat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데? 오, 그렇지.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는 여기도 today도. 그렇죠. 날씨가 멋같니? 됐습니까? Okay. How is the weather?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Like what is the weather? 이죠 원래 순서는 Like what? 멋같냐 날씨가? 근데 what이 앞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like를 뒤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s the weather? It's rainy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뭣 같냐? 있습니까?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뭘 가볼 거냐? 뭐 계속 물어볼까요? 됐습니까? 뭐 나오는 귀찮으니까 빼버립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무슨 음식이 what food잖아. 그렇죠.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패턴이 패턴. 됐습니까? What season is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먼저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무슨 요일인지 묻는 거. 그렇죠? 뭐라고 물어요? 자, 우리 요일을 나타내는 말들을 쭉 머릿속에 쭉 세워보세요. 쭉. 그쵸? Sunday, Monday 쭉 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 초딩 때 뭐라고 배웠냐? What day is it? 요거만 바꿔 끼워 넣으면 되네. Monday, Friday, 이렇게.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뭘 한다? What day is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날짜죠. 그럼 날짜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What date is it? 여러분, 데이트라는 건 어디서 오다가 다 많이 봤을 건데. 그쵸? 물론 데이트하는 것도 데이트지만. 뭐 일기장 같은 데 보면 뭐 날짜 대신에 좀뭐 있어 보이려고 데이트 써놨잖아. 그거 뭐 적으란 말이야? 몇월 며칠인지 적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알아야 되겠다. 요일을 물어볼 땐 what day. 날짜를 물어볼 땐 what date.
됐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현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학교에서 7km 떨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오케이. 너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얼마나 얼마나 멀리? 머니,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쵸? 그럼 얼마나 먼도 되네. 그쵸? 얼마나 먼은 뭐겠어? How far. 자, 지금 내가 있는 건, 아, 알았어.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인지 궁금할 때는, how many kilometers is it이야. How many 복수하듯이 how many kilometers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인지 얘기해 라는 질문은 how many kilometers is it? 근데 그냥 how many 뭐몇 킬로미터야 이렇게 보통 안 하잖아. 얼마나 머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머니라는 표현보다 how far is it? 됐습니까? 뭐가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지 않나요? 뭔가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뒤에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하면 되겠죠.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the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it.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2번의 it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1번의 it을 까먹을까봐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란 뜻으로 앞에 나온 자, 그쵸. 앞에 나온 거, 이거 앞에 나온 거 다시 얘기할 때, the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the 플러스 단수 명사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t. 됐습니까? I play baseball. I like the baseball.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I like baseball 해야 돼요. 운동이기 때문에. 원래는 the, 이거 말고 뭐, I have a book. I like it. 이면 the book 대신 왔단 말이죠. 오케이. 지금 봄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그럴지 생각해 두세요.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니까, 뭐, 이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뭐, 이 대답 듣고 싶어라. 이 대답 듣고 싶구나.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3번은. 자, 여러분들, 테이크,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야, 테이크가 뭔 뜻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테이크, 받다,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give and take. 뭐 주고 받고.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테이크가 무슨 뜻도 있다. 테이크 뒤에 시간이나 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시간이나 돈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시간이나 돈이 걸린다 또는 뭐 시간은 걸린다가 어울리고요. 돈은 든다, 돈이 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테이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테이크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거 힌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장문을 이제 슬슬 실력이 쌓이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시간이고, 이건 걸린다는데, 걸린다가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뭐, 걸은 건가? 뭐, 알겠습니까? it take가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요. 이게 한 덩어리라고 얘기했죠? 그쵸? 엄만 길어봤자 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고 이것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궁금한 걸로 바뀌면서 얘를 데려가죠.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답게 뭘 달고 있죠. 날씨가 춥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냐? 겨울에 날씨가 덥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로 보면 이게 주어 같습니다.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얘를 주어 취급하지 않고 뭐 취급한다? 부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사라 그랬어? 뭐가 어찌시다? 뭐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 그랬죠? 뭐였더라? When, where, how, why? 슬슬 또 까먹을 때가 됐죠. 맞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면 어찌시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지하철역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냐 다를까? 이런 게 있죠. 됐습니까?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까 가르쳐 준걸 써먹어서 10분 걸립니다. 자, 이거는 뭐 어차피 했으니까 이 말을 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뭐 여기부터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걸립니다지만 질문한 사람이 이말 했는데 여기다가 이 말을 굳이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10분 걸립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It's bright here. It's windy today. It's hot in summer. It's my birthday today. It's August 3rd. It's 6 o'clock now. 자, 여기에 지금 날짜를 나타내는 말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자꾸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다 쓰면 뭐예요? T H IRD인 거 알죠? 그쵸? 이건 3는 무슨 뜻이지만 3이란 뜻이지만 3rd는 뭐예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날짜를 원래 얘기할 때는 8월의 세 번째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한 3. 됐습니까? 근데 원칙은 순서. 자, 이건 뭐 이거를 보고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이거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얘를 서수라고 얘기합니다. 날짜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 날이니까. 그다음에 It's 6 o'clock now. 뭐 이래답 듣고 싶다, 이래답 듣고 싶다는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3월 1일이다.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아니고 그냥 부산까지. 여기는 여기서부터란 말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요거 이거 T로 시작하는 거 쓰면 되죠, 이거? 그쵸? 그럼 뭐로 시작하는 거 써야 되는데. 그래? 시간인데?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원. 자, it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인칭대명사 it 다음에 부정대명사 원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예방접종 단단하게 했었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풀다 보면 이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리더스뱅크 숙제는 뭐 오케이. 조금 봐줄 테니까 며칠 늦어도 알겠습니까? 자,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니까 뭔 소리죠? 시작한 김에 끝을 맺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아주 또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렸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로 not과는 관계없다 했습니다. 뭔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 말고 종류만 똑같은 거. 그렇죠? 우산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겠다 할 때는 얘를 못 쓴단 말이야. 아까 그거랑 동일한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럴 때는 똑같은 우산을 내가 삽니까? 그렇죠? 내가 잃어버렸던 우산을 누가 들고 있어. 야! 너 그거 내 우산 내가 살게. 이럽니까? 내놔 이 새끼야 이러죠. 어? 원 내놔 그래. 잇 내놔라 그래. 뭐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정대명사, 불특정한 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란 말이 not이 아니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명사. onc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수명사. 여기는 어를 못 붙이죠. 그렇다고 더도 못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은 어 플러스 단수명사고 원스는 아까 전에 뭐 원스를 써야 되는 경우 내가 만약에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사야 되겠다 할 때는 I have to buy ones 써요. glasses 더 glasses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해. 그래서 뭐는 앞에 나온 셀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일 때 가리키며 복수의 것을 얘기할 때는 once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So I need a watch. 내가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난 지금 시계가 있어 없어? 시계가 없죠. Can you lend me one?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빌려달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계를 빌려달라는 거야? 시계면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빌려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one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A watch. The watch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It일 때는 the watch야. 됐습니까? 하지만 비교죠, 비교 문장.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one? 일 때는 one은 a watch지만 I lost my watch 해놓고 너 그거 봤냐? Did you see one이 아니고 it 해야 되고 이 it은 뭐다? The watch다. I have red gloves. 나 빨간 장갑이 있대죠. 나는 glasses 했네, gloves 했네요. 뭐 pants도 할수 있고, 그렇죠? 여기 할수 있는 거 많죠. shoes도 할수 있고요. Okay, she wants the same ones. 그래서 나에겐 빨간 장갑이 있는데 그녀는 같은 걸 원한대죠. 그렇죠? 그래서 내걸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메이커, 그렇죠? 내가 사는 가게에 가서 같은 걸 사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걸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종류만 같은 거 사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뭘 넣으면 안 된다? 더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I have red gloves 해놓고 이번 문장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길로 갑니다. I will give her 해놓고 once야, them이야, them 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them은 이번에는 그냥 gloves가 아니고 그렇죠, the gloves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비교되는지 알겠습니까? 뭐가 차이 나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 one은 앞에 나온 특별한 명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the 플러스 단수 명사. 이거는 it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one은 그렇고 once는 뭐와 구별된다? day와 구별된다라는 얘기죠. once는 day와 구별된다.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써야 될 때가 있고, 이거 써야 공통점은 뭔가 한 개야. 근데 다른 점은 종류만 갖고 동일한 게 아니다 해야 되고, 얘는 동일한 거한 개라 해야 돼요. 뭐 이것도 똑같고요. Do you like the dress? 그래서 너그 드레스 마음에 드니? 그랬어. 그랬더니 yes I like one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더가 붙어 있죠. yes I like it. I like the dress. 그래서 뭐 어려운 표현은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들 뭐 work의 다양한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까? 다양한 뜻을 찾고 여기에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물론 무슨 시로서의 뜻, 하다 시로서의 뜻입니다. 명사로서는 일이라는 뜻도 있죠. 다양한 뜻 찾아보기. These pants are expensive.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원하고 원스 잇 이것들은 설명은 쉬워. 설명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막상 문장 속에 적당한 걸 넣으라 그러면 헤맵니다. 됐습니까? 왜 헤매냐? 이게 뭔 소리 하는지가 귀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함 오실 댁에 모지민 양? 벌써 지금 다 끝내는 생각하니까 지금 피곤합니다. 그렇죠? 아, 좀 이따 이거 마치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또 가갖고 또뭐 해야 되나 힘들다. 좀 이따가 선생님 설명 귀에 안 들어옵니다. 좀 이따 해야 될 괴로운 것들, 숙제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아, 숙제 이거 다 끝나면 숙제가 많아지고 선생님 설명 막 핑핑핑핑핑핑 다 튕겨나가고 있어요. 자, 알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죠. 저 수업에 집중 안 하면 알겠습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그만큼 채워놓을 때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힘든 거뭐 선생님도 알고 이해하고요. 하지만 요맘때 요걸 해야 되는 거니까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at's it. 뭐 어려운 표현은 뭐 얘는 왜 interested가 안 되느냐 뭐 너무 뻔한 얘기. 얘가 하는 게 얘기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 스토리즈가 인트러스트한 감정이 들게 만드냐 아니면 스토리가 인트러스트를 느끼느냐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cup is dirty. Give me a clean one. I don't have one eraser. Can you lend me? I have a digital camera. 요새 디지털 카메라 쓰는 사람이 없어. 전 폰으로 하지, 그치? 디지털 카메라가 뭐냐고? 뭐야, 그거 들고 다니는 카메라. 카메라만 되는 거. 맞습니까? 뭐, 비디오 카메라 정도는 되겠죠. 비디오 카메라도 되고, 뭐, 사진 찍는 카메라도 되고, 그 정도. 됐습니까? Alex has three balls. 오케이. 그래서 난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새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게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찾아야만 한다라는 표현도 찾아야만 한다라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분홍색 신발을 좋아하지 않는데 파란 게 좋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웠나요? 보람찬 하루였나요? 네. 오케이.